감사합니다. 이건 진짜다. 저희가 곧 악동 뮤지션 콘서트를 간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때 티켓팅 할 때 기억나? 내가 막 난리 치면서. 어머니도 좋아하시나 보네. 아, 그래? 마라탕 많이 먹는, 가장 많이 먹는 연령대가 40대래. 아, 진짜? 그 다음이 20대래. 40대가 더 많이 먹어? 중국 40대 아니야? 우리나라 40대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그건 모르겠어. 나라는 모르겠어. 애기들이 엄마 아빠 카드로 먹어도 되는가? 아, 나 경주여행 다시 가고 싶어. 경주도 가자. 경주월도 널 데려가고 싶어. 그치. 날씨 좋은 날 딱 가면 좋겠다. 진짜 재밌었나 본데? 그리고 할 것도 은근 많았어. 생각보다. 뭔가 내 최애 국내 여행지 같아. 아, 그 정도야? 나랑 운전시력 비슷하군. 이런 풍경. 여긴 좀 너무하다. 무슨 매장에다. 어쩌라는 거야 저거. 그런 사람. 아니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통장이 업 카드를 읽고 있... 현금을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리 보면 예쁘겠다. 어디가? 어? 일단 차를 타. 근데 여기 이걸 주차하시는. 오, 주차하셨어. 어떻게 하셨지? 아빠. 또 뭐? 어디 갔어? 뭐지? 어디가? 똑똑하다. 2 플러스 1이었다고? 저는 오늘 흥선대원군이랑 인사동 놀러 갈 거예요. 아, 인사동이 아니지, 서촌. 제가 약간 그런 동네 좋아하거든요. 카페 분위기, 카페가 많고 조금 뭐랄까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 하지만 한가롭지 않죠. 항상 핫플이니까 거기는. 약간 술집, 노래방 이런 그런 핫플보다는 카페 있는 핫플이 더 좋더라. 그런 데 가면은 소품샵 아니면 빈티지 가게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구경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물론 일일이 찾아서 가야 돼요. 왜냐면 골목골목에 막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저는. 선크림 필수. 선크림. 네, 보여드렸던 그 빈티지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너무 하얘졌어. 내가 탔나? 데이트하기 전에 여기 지참 많이 왔는데 오늘도 그니까 불기 찍는 거 어디? 이걸 왜 살려면은 여기 바지 찝으려고. 좋아 좋아. 오 좋아. 영수증 넣을 만한. 아 근데 땅콩 파일은 너무 크지 않아 근데? 클립 찾았어요? 네,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 이런 위험도 또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못 믿었지? 아무도 잘 못 열게 생기지 않았어? 뭔가 열면은 큰일 날 것 같긴 해. 그니까.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지. 먹어. 안 돼. 먹어. 흥부야. 소프.
근데 아니야. 복숭아 같이 생기기도 했고. 카디비요? 뭐지? 뭐지? 맞아. 손바닥 부르고. 오른손이랑 먹는다. 식사 시간에 얘가 외로움을 달래준다. 가자. 뭘 샀는지 비밀. 놀리기. 샀는데? 어디 신지 앞에라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유지. 화이트 초콜릿 우유. 화이트 초콜릿 모카가 아니라? 뭐? 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니 근데 갑자기 그거 언저리 있고 언저리. 거기를 내가 알아봤는데 딱 갑자기 누가 취소해서. 그러니까 뭐래 오리 언덕이었나? 오리 동지? 기러기 동지? 어 기러기. 아 기러기 동지. 맞지? 진짜 예뻤어요. 사실 사진으로 남아있으니까 좋다. 여기 내가 사진 영상으로도. 우리가 그때 약간 미리 가가지고 그때 사진 봤었어. 맞아 맞아. 아 이날 이쁜 분이 있었지만 이날 예뻤다. 내가 아 좀 유행을 하루라도 빨리 내가 했으면 좋겠어. 늦어지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크리스마스는 좀 놓치고 싶지 않아. 진짜 궁금하네. 카레 먹으러 가는 길이 시장길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또 시장을 벗어나서 예쁜 골목길로. 오늘 왜 갑자기 카레가 상상도 못한 메뉴였어. 예정하는 동안 카레 못 먹었잖아. 그래, 볶음 됐어? 응. 먹어볼래? 맛있어? 완전 맛있어. 어, 나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맛있다. 순서가 바뀌었어. 응, 알바? 응, 알바요? 카레 먹으면 좋아. 아저씨들끼리 구매랑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잘 가뒀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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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방금 이제 언박싱을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 켰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기본 반팔 티셔츠 같은 걸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제가 짓고 입고 있는 게 29cm인가 무신상인가 아무튼 아무데서나 그냥 제일 유명해 보인 맨 위에 있는 걸로 산 건데 얘는 제가 조금 브랜드를 찾아보고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뭐 요즘 조금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브랜드래요. 저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너무 예뻐요. 이런 박시한 티셔츠는 이렇게 귀엽거나 힙한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제가 산 여기 브랜드에 예쁜 옷이 되게 많았어요. 얘도 그냥 이런 기본 티셔츠. 오! 아무튼 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 놈은 신발인데 부마 푸마 신발을 어릴 때 신어보고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사봤습니다. 좀 푸마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디자인의 운동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어릴 때 신었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최신틱한 원래 원조 푸마 디자인 그게 유행인데 저는 제 발에 안 어울린다 생각해서 그냥 요걸로 샀습니다. 예쁘죠? 약간 완전 핑크가 아니라 라벤더 느낌? 뭔가 신발끈이랑 이거 신발 색이 똑같아가지고 좀 더 무난한 느낌? 좀 더 잘 어울러진 느낌? 부드러운 느낌? 완전 예쁘다. 어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10만원 넘었는데 얘가 제가 한 9만 얼마에 주고 샀어요. 완전히 잘 구매한 것 같다. 그래서 핵 만족입니다. 얘는 이거 자르는 게 너무 어려워. 조심해야 돼. 신발끈 안 자르게.
아, 이건 근데 진짜 잘 샀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건 실물로 봐야 돼. 이거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 두께.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리고 이 앞볼. 깔끔한 앞볼. 와우. 오, 너무 예쁜데? 어떡해? 아니,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미친 것 같아. 이거 제가 최근에 샀던 신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오, 진짜 예뻐. 완전 예뻐. 저는 에이스 좀 먹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문해놓은 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좀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냥 먹으면서 하자. 제가 저번에 입었던 그 오구 바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무늬가 많아가지고 하필 제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그거를 보여드렸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브 바지를 오늘 찾으러 갑니다. 제가 하나 그냥 샀거든요. 이게 조금 이 오브 바지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미송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앞으로 할 그 쇼핑몰이 약간 프리오더 마켓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러니까 미리 주문수를 알고서 제가 주문을 넣어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상관없네.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오늘 카페 가서 할 일을 하다가 그 파이브클락 대표였던 친구가 오늘 반차를 쓰고서 저랑 같이 폐업 신청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세무서 들렸다가 진짜 오랜만에 세무서를 가는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흥선 대원군을 또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을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아, 여드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여드름이 왜 자꾸 나는 거지? 일단 선크림은 바르고.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나가기가 싫고 어제 사실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바를게요. 제가 모자 쓸 때는 여기 모자 안에 화장품 묻는 걸 너무 싫어해서 왜냐면 저는 모자를 대부분 쌩얼일 때 쓰잖아요. 근데 모자에 묻어있으면 쌩얼일 때도 막 얼굴에 묻을 거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모자 쓰고 나가는 날에는 이렇게 아예 애초에 모자를 쓰고서 화장을 합니다. 오, 공책보다 A4용지 그냥 몇 장 들고 다니는 게 더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맞고. 좋았어. 이거는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토마토 주스. 진짜 찐 토마토 주스. 완벽. 짱구 글씨. 어쩜 글씨가 저렇게 한결 같을까? 어쩜 저래? 어쩜 저래?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생산되어 온 거는 차돌. 네, 저의 짜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고기를 더 만든다 그런가. 그러시더라고. 진짜 모르고. 근데 귀찮다고 안 넣으시는 거 됐어. 안녕하세요. 형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아까? 아까? 제가 아까 알파몽고에서 좀 필요한 걸 사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